저는 지금 스튜디오를 찾는데 저기 보인다. 여기가 취업 사진을 전문적으로 잘 찍으신다고. 과연 어떤 곳인지, 또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신분증 명사진, 전문직 이런 분들은 이제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찍으시고요. 여기 보니까 옷들도 있네요. 네. 네. 뭐 이제 급하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준비 좀 덜 되신 분들 필요하시면은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쓰시게. 진짜요? 네. 그래서 무료로 해드립니다. 자, 이쪽 오시면 되고. 자, 손은 봉에 살짝 손을 모아 올려주시면 되고요. 친구도 며칠 전에 여기 촬영을 했는데 예쁘게 나온 것 같다고. 전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까 밤도 새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앉아있는 이렇게 동아리 후배들이나 뭐 그렇게 보면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도 하고 뭐 한편으로는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내 경쟁 상대가 되면 좀 두려울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도 했죠. 자, 한 번 더. 자, 몸을 조금 이렇게 쉬어. 부드럽게입니다. 자, 눈 떠막떠막. 응? 그런 취업 경험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고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께 예민해서 짜증이 내는 부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죄송스럽고 그렇게 된 거죠. 뭐 첫 월급을 받으면 일단 부모님께 먼저 일단 효도를 하고 싶어 용돈을 이렇게 좀 두둑하게 좀 챙겨드리죠. 취업 준비하려고 승무원 준비를 따로 하고 있어요. 아, 승무원이요? 자, 눈 예쁘게 갑니다. 응? 자.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찍을 때보다 그래도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아, 그래요? 그럼 파이팅 하고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자, 열어보시고요. 자, 자, 치킨 가보기 예상. 됐다. 서로 놀랐네. 자, 다시 한 번. 미래 면접관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보시고 제 얼굴이 기억나시면 꼭 한번 눈여겨 봐주셔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웃는 얼굴이 되게 매력 있어요. 네. 네, 정말 정말 운 학해요. 정말.